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대장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오늘 7월 13일 토요일이 왔어요. 7월 13일 토요일. 이제 기아 타이거즈 팬들한테는 좀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타점을 굉장히 많이 올린 선수죠. 그리고 20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을 했고, 어제 달성했어요, 드디어. 예. 드디어 달성했고, 은퇴 하루 전에 달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그랜드 슬램이 17개. 포스트 시즌에서도 한개더 올렸어요. 2017년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그랜드 슬램을 한번더 쏴 올렸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쏘아 올렸는데, 자, 이제 이범우 선수의 한번 이 프로필을 한번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범우 선수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고 뭐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네, 컨텐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7월 13일 새벽에 해놓는 이유가요, 제가 내일 밤 방송을 제가 휴방할 예정이라서, 네, 휴방 예정이라서 오늘 미리 하루 일찍 해놓는 거예요. 약간 그 계획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범호 선수. 1981년 11월 25일생, 경상북도 의성군 출신이고요. 그 의성 마늘 나오는데 알죠? 우리나라에서 마늘 재배지. 그리고 의성하면 마늘 더하기 그 현재 그 우리나라 여자 컬링팀, 그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이 그 의성 출신들이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창초등학교, 경운중학교, 대구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어요. 대구에서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건대 학교에 학적이 등록이 돼 있었나 봐. 자, 어쨌든 대학을 이제 보통, 근데 선수들이 대학을 학적만 등록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은 주로 3루수로 출전을 했는데, 데뷔 초기에는 유격수로 출전했다가 포지션을 바꿨어요. 포지션은 3루수로 바꿨고 가끔 1루수로도 출전을 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범호 선수는, 자, 2000년 신인 드래프트 때, 그러니까 1999년에 열렸던 드래프트예요. 2차 지명, 가을에 있었던 2차 지명에서 1라운드 전체 8순위로 한화이글스에 지명이 됐어요. 자, 여기서 전체 8순위. 전체 8순위로 한화이글스에 지명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2000년에 한화이글스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잠시 FA 자격으로,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소프트뱅크 호크스, 알죠? 그 손정희 회장 있는 그 소프트뱅크 그 기업, 그 호크스 팀에 1년 갔다 왔어요. 1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FA로 갔다 온 건지 포스팅 시스템으로 갔다 온 건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타이거즈에서 FA 계약도 꽤몇번 했어요. FA 계약도 몇번 하면서 올해가 이제 FA 계약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정석 씨의 뭐냐 그 아니 이제 한화이글스 시절에는 클론의
이제 발로차 응원가가 있었어요. 그 팔로차 팔로차 사커 있잖아요. 그런 이범호 이범호 한화의 이범호 뭐 이렇게 응원을 했었는데 이제 타이거즈로 이적한 다음에는 이제 유정석 씨의 질풍가도를 불렀어요. 질풍가도를 현재 쓰고 있고요. 그 원래는 이제 얀의 열혈나마를 불렀었는데 그 잠시 쓰이고 폐지가 됐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뭐 집시 킹스의 노래 뭐가 있었는데 이제 원래 오재일 선수 응원가하고 원곡이 같았는데 이제 열혈나마로 나가면서 그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현재는 질풍가도를 쓰고 있어요. 질풍가도 그 뭐냐 그 유정석 씨 질풍가도 그 원곡 엄청나게 원키 높은 거 알죠? 하지만 원키대로 부르지 않고요. 그냥 기아의 이범호 파워히터 이범호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잘생겼다 이범호 기아의 이범호 파워히터 이범호 꽃보다 멋진 너 이범호 뭐 이렇게 불러요. 뭐 닉네임이 꽃보모라서 어쩌다가 이제 그 꽃보다 멋진 너 이범호가 됐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잘생겼다 이범호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은퇴식을 하는데 그 은퇴식 그 뭐냐 그 엠블럼도 나왔어요. 꽃이 그려져 있다고. 어쨌든 그래서 뭐냐 한화 시절 때 이미 꽃보다 아름다운 범호라는 별명이 이미 한화의 글씨 시절에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즈 와서는 이제 새 시즌 동안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캡틴을 한 적이 있어서 꽃주장, 꽃캡틴 뭐 이런 닉네임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사실 이범호 선수가요. 얼굴은 사실 그 연예인 중에서는 그 오지연 씨 알죠? 코미디언 오지연 씨. 그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이거. 그때 그 개그콘서트 코너가 그 꽃보다 아름다웠죠. 그때 김시덕 씨가 딱그 약간 소개하는 역할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정형돈 씨가 발렌시아였고, 그 다음에 정종철 씨가 닉네임이 뭔지, 캐릭터 이름이 뭔지 까먹었고, 그 다음에 오지연 씨가 민이었죠. 근데 닮았어요. 오지연 씨 살짝 닮아가지고 그래서 꽃범호가 된 거기는 해요. 그 오지연 씨가 그 꽃보다 아름다워 그 코너로 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지연 씨는 그 코너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신동작 그만이라는 코너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냐 그 박준영 씨, 정종철 씨, 그리고 이수근 씨, 그리고 김시덕 씨하고. 거기서는 김시덕 씨가 그 밑에 짬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수원 씨가 취사병이었고, 근데 그 이제 박준영 씨가 그 이제 후배들한테 기회 주려고 하차를 하면서 그 뭐냐 정종철 씨가 그 이제 그 전문화사 짬밥으로 올라가고 나는 이제 그 계급 하나씩 올라가서 이등병에 장동민 씨가 들어왔었죠. 뭐 어쨌든 그 F4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글씨에서는 등번호를 56번, 31번, 7번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호크스 1년 갔을 땐 8번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즈에 와서는 25번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06년에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55번을 달고 출전을 해서 그때 병역 혜택을 받았어요. 2006년에. 그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결승 갔다고 병역 혜택 줬잖아요. 그때 혜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6번을 달았어요. 이때 6번을 달았고요. 이때 제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 결승전에서 9회까지 던지고 있던 다르비슈를 상대로 동점타를 때리면서 승부를 연장을 끌고 갔었던 전력이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는 보통은 KBO 리그에서 해외로 갔을 경우는 보통 돌아올 때 이전 소속팀으로 돌아온 경우가 꽤 많았어요. 가장 최근에 이대호 선수도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왔죠. 가장 최근에 해외에서 돌아온 이범 선수. KBO 리그 출신 한정이에요. 왜냐면 이대훈 선수는 KBO 리그 안 거치고 메이저리그를 도전하다 온 선수니까 빽 제외죠. 그래서 이범우 선수는 근데 그런 경우가 예외가 됐어요. 왜냐면 보통 해외 리그를 진출할 때는요, 보통 원 소속 구단이 동의를 해줘요. 동의를 하에 진출을 한 다음에 이제 이미 탈퇴 신분으로 전환이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보류 선수에서는 빠지는데 신분은 묶여요. 돌아올 경우는 그 팀으로 오게끔 묶이게 돼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원 소속팀은 하나 이겼어요. 왜냐면 이거는 포스팅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포스팅 시스템으로 갈 경우는 보통 원 소속팀에서 이게 포스팅 시스템의 절차가 있어요. 포스팅 시스템은 신청을 하는데 KBO 리그에선 조건이 있어요. 한 팀에서 두 선수가 동시에 포스팅 시스템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아섭 선수하고 황재균 선수가 이제 시차를 두고 신청을 했는데 둘다 관심을 못 받았었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포스팅 시스템을 신청하는 거, 이건 비공개 입찰이에요. 그래서 응찰을 넣는 팀이 있어요. 팀이 있으면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나 일본 팀들 중에서 그 리그에서 만약 이제 협상 금액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팀하고 단독 협상권을 가져요. KBO 리그 출신 선수들은 그래요. 지금 일본에서 메이저리그 가는 선수들은 보통 포스팅 시스템을 쓰면요. 최대 상한선 금액이 2천만 달러로 정해져 있어요. 협상 금액으로 최대 한도를 2천만 달러로 제한을 해요. 예전에 마스사카 때는요. 보스턴 레드삭스가 5,111만 1,111달러 아마 그리고 11센트까지 아마 질렀을 거예요. 그렇게 질러가지고 우선 협상권을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양키스가 있는 다나카 마사히로 그 선수의 경우는 양키스하고 2천만 달러의 협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다나카하고 장기 계약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덕분에. 마스사카는 포스팅 입찰 금액 때문에 계약을 6년밖에 못했어요. 다나카는 더 길게 했어.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김현수 선수처럼 FA로 나갔을 경우도 보통은 원 소속팀하고 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원 소속팀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대호 선수가 보통 FA로 갔었죠. 이대호 선수가 FA로 갔다가 다시 이제 롯데 자이언츠로 150억 계약으로 복귀했죠. 근데 이제 FA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복귀한 팀이 다른 팀이야. 김현수 선수처럼 이대호 선수처럼 김현수 선수처럼 다른 팀이 될 경우는요. 원 소속 구단이었던 선수하고 다른 구단으로 이적 계약을 한 걸로 인정이 돼 가지고 외부 FA 영입하고 같은 조약 적용으로 해 가지고 드래프트 보상 선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도 보상 선수를 줬거든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도 보상 선수를 LG가 두산한테 줬어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범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범우 선수 같은 경우 이제 타이거즈로 이적을 했고, 그 다음에 황재균 선수도 그 FA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갔다가 이제 KT 위즈로 이적을 했죠. 그래서 KT 위즈가 롯데한테 보상 선수를 줬어요. 그래서 2018년 FA 시장에서 그 황재균 선수하고 김현수 선수 그두 케이스가 나왔죠. 자, 그렇고 이범우 선수는 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타이거즈의 캡틴을 맡았어요. 자, 그렇고 현재까지 현역 선수들 중에서는 그 가장 많은 홈런 328홈런으로 지금 심정수 선수하고 최다 홈런 순위 공동 5위예요. 심정수 선수하고 최다 홈런 순위 공동 5위고요. 참고로 지금 현역 6위, 역대 6위는 최정 선수예요. 역대 6위 최정 선수. 최정 선수 나랑 동갑인데 벌써 역대 6위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심정수 선수, 마예영 선수, 박경환 선수 등에 이어서 이제 두개 팀에서 세 자릿수 홈런 친네 번째 선수. 자, 그래서 두개 팀에서 150 홈런 이상을 친 선수는 이대호 선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범호 선수는 굉장히 잡아당기는 스윙을 좋아하고 공격적인 타격을 하기 때문에 타율 자체를 좀 까먹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타점 기회를 노리다 보니까 병살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2008년에 병살타 18개로 이 부문 리그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장타력에 있어서는 리그에서 수준급의 장타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 2004년 이후에 건강하게 뛰었을 경우에는 20 홈런 이상 꾸준히 날렸어요. 2008년에 딱19홈런으로 아쉽게 못 넘어간 적이 있기는 했어. 자, 그리고 김태균 선수가 조금 홈런 숫자에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결국 김태균 선수보다 먼저 300홈런을 넘겼어요. 다만 이제 김태균 선수는 일본 기록까지 합하면 김태균 선수가 이범우 선수보다 기록은 많아요. KBO 리그 기록만 따지면 아무래도 이제 이범부 선수는 일본을 1년밖에 안 갔다 와서 KBO 리그 300 홈런은 이범부 선수가 빨랐다는 거. 다만 이제 이대호 선수는요, 이범부 선수는, 네. 일단 그래요. 자. 그리고 이범부 선수는 특히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이 가겠어요. 정규 시즌 통산 그랜드슬램이 17개로 이 부분 역대 1위고요. 작년에가 제일 마지막 기록, 작년에도 그랜드슬램을 추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그랜드슬램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017년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승부의 쐐기를 박아버리는 그랜드슬램을 날리면서 시리즈를 끝냈어요. 자,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홈런 7개로 이 부분 역대 1위예요. 큰 경기에 강하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한화 이글스 유승환 감독 시절에 유격수를 좀 많이 부른 적도 있어요. 그렇고, 하지만 그 이후로 코너 내야수가 되면서 충분히 주전급 선수로 활약을 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몇년 동안에는 이제 뭐냐 3루수를 주로 했는데 이제 말년에는 좀 약간 3루수로도 좀 실책이 좀 많았다는 거. 자, 그렇고
연속 출전 기록에 도전을 하다가 이제 연속 출전 기록이 615경기가 있어요. 615경기면 당시 2008년 6월 3일까지를 그 연속 기록이었거든요. 6월 4일에서 원래 선발에 출전 없었고 원래 교체 예정이었는데 폭우로 강우 콜드가 돼버리는 바람에 연속 출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범우 선수는 연속 출전 부문에서 역대 4위예요. 역대 3위는 참고로 황재균 선수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연속 출전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잔부상이 좀 생겼고. 그래서 2011년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허웅 선수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이제 그 이후로 이범우 선수는 고질적으로 이제 햄스트링의 통증을 안고 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원래 덩치에 비해서 좀 주류가 좀 빨라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무릎, 햄스트링, 종아리 다 아작이 나면서, 네. 2008년에 12도루를 기록한 거 이외에는 두 자릿수 도루 시즌이 없어요. 그 이후로 이제 주루를 포기를 했죠. 주루를 포기했고. 자. 그래서 이범우 선수, 이제 말루의 사나이. 말루의 사나이였었는데. 그래서 완전 3루수 전향 이후로 그때부터 약간 체격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고 어쨌든 대구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라운드 지명에서 이글스가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유승환 감독이 이범우 선수를 공격형 유격수를 키우려고 원래 그전에 2루수, 3루수 출전이었어요. 주로 2루수나 3루수로 출전했는데 2004년에 유승환 감독이 유격수를 출전시키면서 이 시즌에 그래도 나름 잘하긴 했어요. 타율이 3할 8리였고 홈런도 23개나 쳤어요. 유격수 치고 많이 친 거야. 그리고 2루타도 35개나 쓰면서 2루타 1위였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유격수하고 2루수는 에러가 많은 포지션이거든요. 에러가 30개였던 거야. 그리고 이제 2005년에 김인식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이제 3루수로 정착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병역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2007년에 삼성 라이온즈하고 준 플레이오프를 치렀는데 이때 준 플레이오프 때 이범우 선수가 오승환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날린 적이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준 플레이오프 때 유현진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 MVP를 차지를 했었죠. 그래서 원래 김동주 선수하고 최정 선수가 2009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나가려고 했는데 김동주 선수가 대표팀 유니폼을 반납을 해요. 원래 일본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 후유증으로 좀 충격이 좀 컸나 봐.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3루 포지션을 놓고 경쟁을 할 걸로 보였거든요. 예비 엔트리로. 근데 이제 박진만 코치가 SK 와이어스 박진만 코치가 엔트리를 빠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포함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대호 선수가 좀 수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범우 선수가 이제 단기전에 엄청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만 홈런을 3개를 때렸어요. 그리고 뭐냐? 막 일본과의 2라운드 승자전에서 말로 밀어내기 볼넷까지 골라내고
그 결승전에서는 9회 말 2사 1루로 해서 다르비슈를 상대로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동점 타를쳤어요. 다르비슈 계속 완투 못했죠.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2009년 시즌이 끝나고 FA로 풀려서 원래는 어느 정도 수준만 해주면 이글스에 남겠다고 했는데 우선 협상 기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 호크스하고 이제 2 플러스 1년 5억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깨에 통증을 달고 살았고 그래서 이제 수비 능력이 계속 지적을 받은 거야. 그래서 마스다 노부히로 원래 그 소프트뱅크 주전 3루수에 밀려가지고 거의 땜빵 요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땜빵 요원이 돼버리고 말았고 그 다음에 마스다의 부상으로 3루 수비를 들어갔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야키야마 코지가 소프트뱅크 당시 감독이었는데 원하지 않았던 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난리가 났었고 주전 자리도 확보를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장타력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 로베르토 페타지니를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영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범우 선수가 이제 직격탄으로 여기서 이제 뭐냐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타지니가 2군에서 경기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 동안은 1군에 있었지만 페타지니가 올라오면서 바로 2군으로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호세 오티스가 무릎 부상으로 이제 막판에 좀 외국인 슬롯이 조금 잠깐 비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1군에 자리를 채웠고 그래서 이제 호세 오티스가 좌익수였어요. 그래서 뭐냐 주전 3루수였던 마스다를 좌익수로 돌리고 이범우 선수를 잠깐 3루수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비력이 좀안 좋아가지고 팀에서 욕을 먹었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주전 3루수를 좌익수로 바꿔주면서까지도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1군에서 필딩률 9할 3푼. 그리고 타격도 그렇게 특출나지 못했고. 자, 그래도 소프트뱅크 호크스면 지명 타자 제도가 있는 리그예요, 일본에서. 어쨌든 수비력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기회를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류 명단에는 있었는데요. 일단 소프트뱅크 스프링 캠프를 가기는 해요. 2011년. 하지만 스프링 캠프에는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나 이글스하고 스프링 캠프 기간에 교섭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교섭은 결렬됐어요. 교섭이 결렬되면서 이제 하나하고 이별을 하게 되죠. 뭐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프링 캠프 참가 전에 하나하고 협상이 결렬이 됐었고 그 다음에 뭐냐 이범호 선수는 결국 2011년 1월 27일 기아 타이거즈와 계약을 맺고 복귀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는 남은 계약 기간 기본 2 플러스 1년이니까 2년은 기본이잖아요. 2011년 연봉 1억에는 무조건 줘야 됐어. 계약 종료를 위해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 그냥 1억에는 다 그냥 싹다 줘버렸어요. 어차피 2 플러스 1년이면 그 플러스 1년은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2011년에 타이거즈는 연쇄 포지션 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1년 계약하고 계약금 8억, 연봉 4억, 총 12억 원에 계약을 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있었던 안영명 선수가 그 보상 선수로 하나의 그 트레이드 되었어요. 자, 어쨌든 2011년에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잔부상을 안으면서 뭐냐.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고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부터 그래서 이제 부상 부위는 햄스트링 자체는 완쾌돼서 운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본인이 다시 다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제대로 못 뛰거든요. 재발하는 부위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뭐 나름 활약은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FA 자격 유지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2011년에 1년 계약을 했으면 원래 서비스 타임 4년이 지나야지 FA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FA 시장에 나오는 데까지 5년이 걸렸어요. 부상으로 인해서 서비스 타임 4년을 채우는데 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범보 선수는 2015년 시즌이 끝나고 3 플러스 1년 36억 원 계약을 맺고 남았어요. 그래서 뭐 거품 빼고 되게 잘 잡은 계약이었다 해요. 자, 그리고 2017년 한국 시리즈 5차전 정말 극적이었던 그랜드슬램을 날리면서 우승을 하게 되죠. 프로 시절의 유일한 우승 반지죠. 자, 그 이후 2018년 8월 12일에 3홈런 5타점 뭐 그런 대단한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2018년 9월 이후부터 사실 이범우 선수는 좀 약간 노쇠야의 기미가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9월 28일 LG 트윈스와의 정말 순위 향방이 갈리는 그 승부에서 정찬원 선수를 상대로 8회 1사 만루예요. 그래서 정찬원 선수가 던졌던 실투를 그 몸쪽 높은 공을 그냥 노리고 그냥 딱 받아쳐가지고 제대로 넘어가는 그랜드슬램을 날리죠. 자, 어쨌든 뭐 그래서 근데 원래 좀 그때쯤이면 이제 좀 노쇠야가 됐었으면 이제 지명타자 대타로 나설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기아가 그동안 3수, 4원의 대체를 키워내지를 못했,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나지완 선수가 지명 타자를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냐. 근데 이제 정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3루수 접었거든요. 정성훈 선수는 3루수 접었고, 그 다음에, 하여간 3루수 교통정리가 좀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렇고. 근데 어쨌든 나름 활약을 펼쳤었기 때문에 2019년에 3 플러스 1년 옵션이 발동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옵션 발동의 조건을 충족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기본 그 조건 충족한 베스팅 옵션이었다는 거예요. 베스팅 옵션을 썼었는데, 근데 이제 황대인 선수가 어깨를 다쳐서 들어 누워버렸고, 그 다음에 역시 햄스트링 통증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탈락을 했고요. 손상이 이제 확정돼가지고 거의 이제 2군 아니면 재활군에서만 뛰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4월에 1군에 콜업 되면서 이번 시즌까지만 뛰고 은퇴하겠다. 근데 문제는요. 더 이상 3루수비가 안 되는 거야. 햄스트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지명타자 5월 대타로 추천을 했죠. 왜냐면 최용우 선수가 원래 좌익수였는데 나지완 선수가 지명타자. 근데 이제 타이거즈가 외야수 자원들이 젊은 자원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최용우 선수가 이제 지명타자로 밀린 거예요. 아니 최용우 선수가 1루 아니면 지명타자로 밀린 거야. 1루에 김주찬 선수도 있죠. 김주찬 선수, 최용우 선수, 좌익수 아니면 1루수 아니면 플래툰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나지완 선수가, 지금 나지완 선수 2군에 있잖아요. 결국 이제 1군에서 말소를 했어요. 3루수에 이제 최원준 선수, 박찬호 선수 있고요. 박찬호 선수는 근데 이제 요즘은 아마 김선빈 선수 FA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김선빈 선수를 아마 안 잡고 박찬호 선수를 아마 제가 보기엔 주전 유격수 키울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지명 타자 또는 제한적으로 좌익수 수비가 되는 나지완 선수는 그냥 제한적 좌익수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엔트리에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5월부터 1군에서 빠졌었고 이제 이범우 선수가 이제 프런트하고 면담을 해서 은퇴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우는 해줄 것이다. 해가지고 7월에 결국 1군에 콜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1995경기를 뛰고 있었던 이범호 선수였는데 그래서 이제 대타 출전 등으로 2000경기를 채워주겠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 마지막 토요일 홈경기이자 이전 소속팀 경기하고 겹치는 7월 13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은퇴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요. 오늘 혹시 광주 챔피언스 필드 가실 분들은요. 모든 경기 지금 좌석이 25% 할인이 적용돼요. 등번호 맞춰서 25% 할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야 상단 K3석 50% 할인이에요. 혹시 오늘 챔피언스 필드 가실 분들 한번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은퇴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6월 19일부터는 당장 1군에 등록하진 않고, 이제 1군 선수단하고 동행하면서 훈련만 같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치홍 선수가 손가락 부상으로 1군에서 잠시 빠지면서 임시로 주장을 맡기도 했고요. 그래서, 7월 4일부로 1군에 등록시켰고, 7월 4일에 이제 무사만루에서 대타로 1타점 희생플라이. 그래서 1996경기를 채웠고, 그 다음에 7월 5일, 8회말 무사 1, 2루에서 대타로
그 웨이아플라이 진루타를 성공을 했고, 이제 후속 타자의 희생플라이 때 득점이 나오면서 또 공격의 흐름을 좋게 해줬죠. 1997경기 7월 6일 LG와의 선발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지명 타자 선발 출전해서 2회 말 2사 1루에서 우중간 안타로 결승타. 이게 1998경기. 그리고 7월 7일 9회 말그 한승택 선수 대신에 그 대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민식 선수가 그 보네드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주루살이를 벌어가지고 경기가 끝나버렸고요. 어쨌든 7월 1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그 6회 초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대타로 나가서 그 2000경기 출전을 달성을 해요. 우익수 플라이로 끝났지만. 그래서 이렇게 2000경기를 채웠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은퇴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안 나오게 되면 그냥. 그래서 오늘 이제 시구하고 시타는 이범호 선수의 가족들이 할 거고, 그 시포는 이범호 선수가 할 거예요. 시포는 이범호 선수가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무시냐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은퇴식. 경기 끝나고 은퇴식을 할 거고, 그 뭐시냐 은퇴식하고 은퇴식 하면서 이범호 선수의 부인이 고별사를 한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그 이제 다르비쉬한테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그 2010년에도 그 소프트뱅크에 뛰면서 당시 다르비슈가 그 저기 갑자기 팀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삿포로에 있는 그팀 누구죠? 어디죠? 그 오타니 뛰었던 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다르비슈 뛰었던 팀. 그 삿포로 도움이 홈이었거든요. 어쨌든 네, 넘어갈게요. 삿포로가 어느 팀이었냐? 아, 다르비슈 잠깐 프로필 볼게요. 아, 예. 그래서 그 맞아, 니온의 파이터스. 니폰의 파이터스에서 그 뛰었었던 다르비슈, 오타니도 거기서 뛰었죠. 그렇고 원래 햄스트링으로 다치기 전까지는 100m 달리기 11초 때였어요. 그 김주찬 선수도 주루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김주찬 선수도 그 부상이 되게 잦아지면서 결국 주루를 포기를 했죠. 그리고 이범호 선수가 2008년에 강민호 선수, 이용주 선수하고 같이 왁스 광고를 찍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2016년부터 티웨이 항공호 홍보 모델이 됐었고요. 그 국카스텐 하현우 씨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타이거즈에서 뛰고 있으니 현대기아 자동차의 K7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냐 술 담배는 그잘 절대 거의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주장이 되면서 술은 마시기는 했어요. 선수들 동영상에서 술을 마시긴 했는데 그 뭐냐 술은 잘 못한대요. 그리고 인터뷰는 잘 하고
그리고 팬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늘도 은퇴식 하기 전에 팬 사인회를 해준다 그래요. 요즘은 팬 서비스가 조금 좋아졌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시절에는 48개 경기밖에 못 나갔었네. 그래서 뭐냐? 2004년 133경기, 2005년 126경기, 2006년 126경기, 2007년 126경기까지 4년 연속 정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2008년에 그 어이없는 그 강호콜드 때문에 한 경기를 놓치고 그 우천순년도 아니고 강호콜드였어요. 강호콜드로 그 정경기 출전 한번 놓쳤고 2009년에 역시 또100% 출전 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15년부터 144경기로 늘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138경기 출전했죠. 2015년하고 2016년은 144경기까지는 솔직히 무리였을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범호 선수의 프로필 이런 거 대충 알아봤고 통산 기록을 한번 볼게요. 올 시즌 기록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올 시즌 기록은 의미가 없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전을 뛰기 시작했고 100경기 넘어갔고 그 다음에 2004년에 유격수로 구르면서 133경기 풀타임 나가면서 3회 빨리 그리고 결국 2005년부터 3루수 전향. 그래서 2004년부터 20홈런은 넘어갔고요. 30홈런 시즌은 2016년에 딱한번 있네요. 33홈런. 20홈런 이상은 쳐줄 수 있는 호타 준족이었어요. 다만 이제 햄스트링을 다치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루는 포기하게 됐죠. 주루 플레이는 포기하면서 득점에선 좀 손해를 보게 돼요. 그 2016년에 30홈런 넘기면서 100타점 시즌도 한번 만들었고요. 30개 치면 보통 100타점은 오죠. 그렇고 그 2012년에 아 경기 별로 못 쳤구나. 2011년에 3할 2푼 아니 3할 1이 쳤었고 그 다음에 2016년이 커리어 하이 성적이었어요. 2016년에 완전히 생 노장일 때 커리어 하이 3할 1푼에다가 33홈런 그 다음에 108타점 150안타에 93득점 득점도 93득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OPS가 9할 6푼 아니 9할 5푼 3리였어요. OPS 9할 5푼 3리까지 찍었던 그런 몬스터 시즌이 있었죠. 그 회춘했던 시즌. 그래서 통산 2000 경기를 채운 상태인데 오늘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 뭐냐 6368타수 1727안타 안타깝게 200안타는 2000안타는 못 들어가서 2000안타를 못 채워서 아마 그 선구에는 못 들어갈 거예요. 2000안타를 채우지 못해서 선구에는 가입 못하고요. 그 선구에는 못 들어가요. 2000안타. 2000안타가 안 돼서. 어쨌든 2000경기 출전 기록은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통산 862홈런, 통산 KBO 리그 329홈런, 그 KBO 리그 329홈런에다가 일본에서의 4홈런을 추가를 하면 333홈런이에요. 일본에서 합하면 333홈런이고 그 다음에 그못 맞는 공 115개가 있네. 은근히 많이 맞았네. 그리고 1158 삼진을 당했고요. 아무래도 삼진은 좀 많이 당하겠죠?
그래서 통산 1127타점에 954득점. 네, 오늘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상 뭐 넘어갈 도전할 기록이 더 이상 뭐 도전할 기록은 이제 더 없으니. 근데 KBO 리그 330홈런은 채우나? 뭐 아닐 수도 있고. 이승엽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은퇴전 때도 홈런을 쳤죠. 뭐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임팩트를 날렸었는데. 뭐그 얘기는 그 얘기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범우 선수는 네, 오늘 드디어 은퇴식을 갖게 되고요. 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이범우. 자, 응원가 한번 부르고 마무리 할게요. 기아의 이범호, 파워히터 이범호. 키 올릴게요. 기아의 이범호, 파워히터 이범호.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잘생겼다 이범호. 기아의 이범호, 파워히터 이범호. 꽃보다 멋진 너 이범호, 잘생겼다 이범호. 네, 어쨌든 오늘 이범호 선수 네,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기대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 나도.